또 초보자들이 맨날 물어보잖아요. 네. 드라이버 언제 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드라이버에 목을 매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손님. 칠 때 좀 경쾌하고 좀 칠 때 짜릿하니까 아마추어분들이 드라이버 좀 많이 매진을 하셔서 더 그런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인도 프로님도 그러시나요? 저도 드라이버 치는 거 좋아. 아,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선수 때랑 네. 지금 현재 레슨하고 이제 피트니스 사업을 하는 거랑 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레슨할 때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소통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성향도 파악도 되고 어떤 이제 공부도 되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한 성향도 공부가 되고 사람도 공부가 되고 골프에 대한 레슨을 하면서 공부가 되고 되게 많은 부분이 늘어났고 역시 피트니스 사업도 제가 처음 접하다 보니까 모르는 걸 또 공부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시시각각 변하면서 최대한 좀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많은 공부를 하면 사람들 많이 알아간 것 같아요. 양쪽 다 좀 성질이 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이 알아가는 직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피트니스 사업과 네. 이제 선수 현역 시절과는 좀 더 다른 또 느낌이지만 그래도 좀 네. 비슷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다르면서도 비슷한 어떤 느낌이 있더라고요. 피트니스 사업이나 레슨 같은 게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센터를 운영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영자 피트니스 저 처음 골프 레슨으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좋은 대표님을 만나서 대표님이 저와 제 친동생한테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회를 갖고 열심히 하다 보니 뭐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소위 말하면 회사의 임원이잖아요. 네네. 그냥 레슨만 하는 프로가 아니라. 그렇죠. 좀 더 힘드시겠어요? 힘들다. 그쵸. 몸쪽으로도 힘들고 정적으로 힘들지만은 또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 지점이 커지면서 거기에서 또 보람차고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동기부여도 생기고 이 지점이 생길수록 직원분들도 생기니까 더 잘해야겠구나라는 마음가짐도 생기면서 계속 새롭게 뭔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마음가짐 자체.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월급 받거나 뭐라 그래 인텐티브? 네. 인텐티브 받거나 네. 아니면 그냥 뭐 세금 3.3% 내고 네. 그냥 뭐 또이또이라고 그러죠. 뭐 또이또이 하거나 이런 부분이랑 내가 직접 운영해가지고 정말 많은 직원들을 써야 되고 직원들과 함께 월급이 나가야 되고 정말 다르잖아요. 이거. 다르죠. 많이 다르죠. 영자 피트니스를 이렇게 그냥 유심히 이렇게 본 결과 네네. 많이는 생각 안 하는데 보면 야, 힘들겠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닐 텐데 나가는 게 맞아요. 직원들도 이렇게 보면은 월급도 많이 나가야 될 테고 그래서 뭐 돈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적어도 이 센터 신도림 센터만 해도 그냥 나가는 돈이 한 달에 6천 원 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분들이 쉽진 않겠구나. 왜냐면은 골프 프로들은 좀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헤드 프로가 있었고. 그러면 일산 나라인데. 아, 예. 헤드 프로 밑에 레슨센 꿈나무들 쫙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그 센터에다가 회비만 내고. 네. 레슨비는 프로님. 바로 프로님한테 네. 가고. 프로님은 그 돈을 센터에. 그렇죠. 내는 게 있죠. 많지는 않잖아요. 있겠죠.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 문화였잖아요. 그런 문화였죠. 그때는 프로님들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맞아요. 저 주니어 때는 프로님들이 진짜 뭐 속된 말로 레슨에서 뭐 건물 샀다, 땅 샀다 이랬는데 그때 당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금 안 내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 더 그랬어요. 세금 안 내니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 지금 세금 무조건 내야죠. 안 낼 수가 없는 구조니까 내야죠. 근데 이 지금 시스템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영자 피트니스가 잘하고 있다라는 게 그전에 이제 골프 프로님들이 네네. 뭐 예를 들면 돈을 다 가져갔으면 지금은 현재는 센터 이제 프로들 간의 퍼센테이지를 나눠서 가져가는 시스템이 네. 아 드디어 도입되는 걸 제가 처음 보고 기뻤어요. 진짜 기뻤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럼 해야죠. 왜냐면은 가끔 보면 아 무슨 프로가 벼슬인지 알고 센터한테 막 하고 회원들한테 막 하고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아 소위 말해서 쟤네들 왜 저러는 거야?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죠. 어?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이미지로 각인이 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프로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간혹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계시죠.
내가 난데 뭐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 저도 뭐 나이가 좀 있으면 50인데 어, 이 사람들 좀 인생 경험을 더 해야겠구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근데 지금 영자피치시스는 되게 좋은 시스템으로 이걸 운영하는 것 같아서 아, 아주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경훈 프로님 기억에 남는 회원님 있나요? 아, 기억에 남는 회원님. 어, 여기 지점은 아닌데요. 제가 타 지점에서 이제 레슨을 할 때 알고 보니까 제가 처음에 레슨했던 회원님이 우연찮게 거기서 만나 뵙던 거였죠. 처음에 레슨했던 곳에서 만났던 회원님이 타센터 만난 게 너무 기뻐서 이제 그렇게 교류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지내는 회원님이 계시는데 그런 회원님도 기억에 남고 또 이제 제 회원님들 중에 이제 두 분이 제 레슨 회원님들 두 분이 만나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 회원끼리? 그렇죠. 그렇죠. 연결해준 게 아니라 두 분 다 그때 초보자였는데 같이 라운디를 모시고 갔다 오면서 두 분이 이제 연락처 교환을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좋은 일이 성사돼서 결혼을 하신 분들도 봤고. 어, 사랑이 싹 탔네요, 골프에서. 그렇죠. 라운딩도 다녀왔어. 어, 골프가 이제 결혼까지. 그러니까요. 오, 대단하네요. 신기한 그런 거 보고 아, 사람 인연이라는 게 꼭 어디서 명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구나. 이어질 사람 이어지는구나. 본인은 아직 결혼은 아직 안 했어. 기억에 남는 회원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싫어하는 질문인데 네. 저도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네. 선생님 한국 연주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걸리나요? 예, 맞아요, 예전에. 맞아요, 예, 맞아요. 아, 저도, 라운딩 가면 얼마나 걸리고, 예. 드라이브 치는데 얼마나 걸리고, 그러죠. 예, 저도 이제 학원을 운영할 때, 네. 항상 그 얘기했어요. 어, 이 곡을 하고 싶은데, 그 곡을 꼭 정해오세요. 이 곡을 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 솔직히 답이 없거든요. 다 다르지 않을까요, 사람마다? 사람마다 맞아요. 다르고, 나이 연세 때마다 이제 받아들인 게 다르고, 네. 골프에서도 이게 있더라고요. 필드 나가려면 몇 개월이면 가능합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예. 라운딩까지 얼마나 예. 걸리나요? 뭐 드라이버 친데 얼마나 걸려요? 네. 많이들 그러시죠. 어제도 들었고. 어. 어제도? 어제도? 좀 네, 자주 듣죠, 회원님들. 어? 그 매일 듣는 얘기인가요, 그럼요? 엄청 자주 듣죠. 매일 듣다시피 하는 단어들이죠. 매일? 네.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항상 얘기합니다. 이게 거짓말 하나 못함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저는 알려드린다라고 대답을 해드리죠. 아마 모든 프로님들이 레슨할 때 같은 말을 하실 것 같아요. 저뿐만입니다. 어, 3개월이면 나갈 수 있다. 6개월이면 네.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안 하고. 아, 그거는 너무 사람마다 다른 케이스인데 그거를 꼭 제한을 줄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지키지 못할 말인 것 같아서 아, 그거는 제가 최대한 안 하려고요. 그런 말들. 지키지 못할 약속은 내가. 그렇죠. 안 하려고 저도 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근데 본인 프로님의 개인적인 생각. 네. 그래도 아... 어느 정도 연습하면 네네네. 어, 나가서 즐길 수 있을까? 저는 한 6개월 정도는 배워야 그래도 조금 즐길 정도는 못하더라도 볼을 좀 맞출 수 있으면서 좀 라운딩을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 6개월? 네. 즐기진 못하고. 즐길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그럼 즐길 수 있다. 어느 정도? 있다. 조금. 그래도 한 1년, 2년이 1년은 쳐야죠, 최소. 진짜 어. 최소 1년은 쳐야죠. 1년?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지금 2년 됐는데 나가도 네. 아직도 배치입니다. 저 연습장에서 맨날 연습해봤자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골프와 역시 마인드의 네. 게임이라고 어. 잘 다스려서 쉽게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개월수는 연도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 몸땡이가 중요합니다. 재능 그리고 뭐 리듬감. 아, 저는 제가 악기를 연주해서 리듬감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골프 칠 때 리듬감이 1도 없구나. 어,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내가 악기하는 애가 맞나? 그러니까 뭐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뭐 편하게 치려면 그 답은 없다는 얘기네요. 그쵸. 근데 뭐 정말 유연하신 분이 있은 반면 좀 진짜 좀 뻣뻣하신 분들도 있고 힘이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 힘이 없는 분도 있으니까 진짜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부드러운가 뻣뻣한가 뭐 힘이 센 사람들의 장점 하나씩 말씀해 줄 수 있겠군요. 부드러운 분들은 우선 연습장에서 기초 단계인 뭐 스윙을 좀 궤적을 만들 때 좀 금방금방 나가는 좀 성향이 있고 힘 좋은 분들은 아무래도 좀 롱게임 같은 뭐 드라이버라던가 아니면 거리를 때문에 아무래도 장점이 있고 뻣뻣한 분들의 장점이라 그냥 단점? 뻣뻣한 분들은 좀 장점보단 좀 힘든 점이 많죠. 어, 그렇구나. 또 초보자들이 맨날 물어보잖아요. 네. 드라이버 언제 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드라이버에 목을 매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칠 때 좀 경쾌하고 좀 칠 때 짜릿하니까 어. 아마추어들이 드라이버 좀 많이 매진을 하셔서 더 그런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인도 프로님도 그러시나요?
저도 드라이버 치는 거 좋아. 드라이버 치기까지. 네네. 뭘 잘 쳐야 됩니까? 아무래도 밑에 클럽부터 차근차근 올라야 되니까 뭐 고루고루 다 잘해야 되지 않을까? 클럽을. 고루고루? 네네.